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HCN 뉴스하이드 시작합니다. 6.1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.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연제구 1선거구에서도 두 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후보, 국민의힘 안재권 후보가 2014년,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. 박인배 기자입니다. 연제구 1선거구 시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후보와 국민의힘 안재권 후보. 이번이 세 번째 대결입니다.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안재권 후보가,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김태훈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. 제8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만난 두 후보. 김태훈 후보는 직전 의정활동 경험을 이어갈 재선 시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결혼 축하금과 청년문화 거점 지역 조성 등 청년 정책 추진과 함께 특히 지역 관광 자원인 온천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연제구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온천천이 있습니다. 온천천을 입법을 통해서 문화특구로 지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.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온천천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. 다시 시의원 입성을 노리는 안재권 후보. 새 정부와 발맞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힘찬 동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특히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힙니다.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배수장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그 에이스팀을 구성해서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연제구를 만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김태훈 안재권 후보.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할지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됩니다.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.